남북 북미 선언 이후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구 예장 백석과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 이후 사용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란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다시 변경하는 안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 열리는 교단총회에서는 이 안건이 첫 번째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휴가철이 맞아 의미 있게 휴가를 보내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휴가 기간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린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북미 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만 합니다. 주일이었던 지난 29일에는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주일 오후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임진각에 서울의 한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전 65주년을 맞아 이제는 남북한 간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인들은 직접 작성한 종전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전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으로서 형님 교우들은 종전을 선언한다. 더 이상 이 땅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65년간 정전 상태를 종결하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한다. 지난 40년간 민주화와 통일 선교에 힘써왔던 이 교회는 이번 종전 선언을 시작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진력하겠다는 새로운 선교 과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소리로 전쟁을 이제 종결되었음을 아예 선언하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이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앞서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언문을 준비하였고 오늘 함께 기도회를 드리면서 그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교인들은 철조망에 리본을 달며 평화가 속히 오길 바랐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걸쳐서라도 함께 소통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소통을 자주적으로 외세 간섭 없이 통일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리라고는 확신합니다. 북한 황해도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강화 교동도에서도 평화 통일 염원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동 주민들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사시는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 땅을 그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해마다 요때를 기념으로 해서 모이는 행사가 이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동도 안에 있는 12개 교회 연합예배인 이번 행사는 음악회와 함께 진행돼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며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구 예장 백석과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으로 사용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란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예장 대신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 정책자문단이 오는 9월에 열리는 교단총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구 백석 측과 대신 측이 교단 통합을 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 총회로 사용해온 교단 명칭이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장 대신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총회 정책 자문단이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오는 9월 정기총회에 공식 상정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그것도 교단 총회 개회 이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정책자문단의 회의 결과는 총회 서기인 이승수 목사가 장종현 정책자문단장을 대신해 회의록을 대독했습니다. 정책자문단 합의서 2017년 9월 13일을 근거해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하는 것과 통합합의서 2014년 12월 8일 공증했던 합의 정신에 대한 안건을 2018년 9월 정기총회 개회 후
제1안건으로 상정하여 가장 먼저 다루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안을 채택하다.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순 없지만 교단 안팎에선 대신교단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백석교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신교단 수호 측과 통합 측 간의 재판에서 통합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백석으로 교단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회 결의를 어기고 예산 집행을 전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즉 지난해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의무금을 은퇴목회자 연금으로 먼저 70%를 적립하기로 결의를 했으나 실행위원회에선 예산 부족을 감당하지 못해 총회 운영비로 우선 사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연금도 이 뭡니까? 헌의안이 어떻게 됐냐면요. 70%를 우선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행위원회에서 집행 안 된다 이래서 올 수도 없대서 우리 평신도부 일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경론이 계속되면서 결국 재정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직원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교단 총회에서 진실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또 오는 9월 10일부터 3박 4일 동안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교단 정기총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총회 전체 교인수가 271만 4,31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인 2016년도에 비해 16,586명 감소했습니다. 통합총회 통계위원회 교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인수는 지난 2010년 285만 2,300명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 수는 전년도에 비해 530명 늘었지만 전도사와 교육전도사는 각각 169명, 143명 감소했습니다. 교회 수는 112개 늘어난 9,096개로 조사됐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 4월 진행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총신대 측이 김용호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단 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총신대 재단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교육부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총신대 재단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때는 휴양지를 찾아 시원한 휴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와 반대로 땀 흘리는 휴가를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의미 있게 휴가를 보내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봉사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송주혜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35도가 육박하는 한낮의 더위. 강원도 태백의 무더위 속으로 여름 휴가를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휴가 일정은 잔디 심기입니다. 폐광촌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에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푸르게 변신시키는 일입니다. 흙을 파내고 잔디를 심는 게 처음일 텐데 아이들의 손이 제법 야무집니다. 잔디 덮고 흙만 덮으면 거기까지만 물 그렇게 하자고 물만 뿌리면 돼요. 덮기는 해도 그래도 그 잔디 다 심고서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거니까 보람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불볕 더위 속에서 선크림과 모자로 무장해보지만 작업한 지 10여 분 만에 벌써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휴가를 내서 같이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오게 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같이 땀을 흘리는 건 이제 드문데 참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땀을 흘렸다는 게 되게 뿌듯했습니다. 예. 태백을 찾은 가족들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 여행 봉사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이번 나눔 여행에 동참한 이들은 모두 12가정으로 태백의 저소득층 20가정에 연탄을 전달하고 지역 아동센터 청소와 보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봉사활동과 맞바꾼 가족들은 가족 사랑에 더해 이웃 사랑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려면 가족 여행을 다니는데
이어서 살려면 나눔 여행을 다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눔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둘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2013년부터 후원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여행을 마련해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뜨거운 이웃사랑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라오스 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현지 단체와 협력해 긴급 구호에 나섭니다. 개인코리아와 현지 자원봉사자들은 다음 달 6일 사고가 난 라오스 아따프주 사남사이군의 주변 마을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로하고 쌀과 비누, 담요, 슬리퍼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개인코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심어주는 국제구호개발단체로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5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기드온 등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 사사기는 사사들의 비신앙적 모습과 타락한 사회상이 함께 담겨 있어 각각의 사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접근해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성경 사사기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책입니다. 책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사사기를 해석하며 각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이유에서 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바라신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합니다. 또 책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사기 속 여성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사랑과 정의가 무너지며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을 되짚습니다. 독일의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조재성 목사가 한국 교회의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선결신문의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는 2년여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을 직접 취재해 순례자의 입장에서 루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책에는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와 사진 자료가 함께 실려 있어 종교개혁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총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펴낸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교회학교 교육의 변화와 부흥의 원동력은 교사라고 강조하며 교회마다 헌신된 교사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책은 소통과 헌신, 진짜 사랑 등 실제 사역 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할 때 필요한 기초사항 10가지를 전합니다. 기독작가 배성애 씨가 펴낸 장편 소설입니다. 책은 조선의 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일본인 여성과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를 길러낸 한 조선인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창씨개명과 일본군 이완부 문제로부터 1930년대 교회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당시의 분위기까지 1990년대 초중반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성경 암송 비전 트립을 위해 고국을 방문 중인 중국 심양 한인교회 학생 30여 명이 오늘 CBS의 암송 성경 1189 테마관 등을 견학했습니다. 이들은 CBS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에 이르는 성경을 전 세계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암송하는 성경 암송 1189 프로젝트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는 다양한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에서는 창조과학 청소년 비전 캠프가 열렸고 청주 순복음교회에서는 전 청와대 경호실차장 주대준 장로를 초청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전북지부와 전북CBS가 함께 창조과학 청소년 비전 캠프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대학 교수진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강연과 과학 실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비전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사흘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인 주대준 장로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신실한 믿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장 남신도회 제주연합회가 제28회 남신도회 제주연합회 제주대회를 열었습니다. 세안교회 김명택 목사는 외형적인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심령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제16회 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원평 감리교회 성도들의 사연과 간증이 소개됐으며 초대 가수 유효림 찬양사역자의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 목회자협의회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익산 바울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승환 교육감은 아이들이 달란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8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